안녕하세요.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데드얼라이브 6 온라인 매치 해보려고 해요. 슬럼프가 슬럼프를 탈출한 건 아닌데 겨우겨우 A 마이너스로 겨우겨우 다시 복구했습니다. B에서 아 진짜 미칠 것 같아. 와 왜 이렇게 진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 첫 상대가 과연 누굴지 지금 키자마자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도 아직 하나도 안 풀렸어요 지금. 이게 저구요. 상대. 오이구. 한 번 더. 아, 빨랐어. 와. 너무 빨랐네요. 엄마. 쟤 꽤 반격을 하네, 얘가. 저거 잡히는데 원래? 오 다행이다. 오 반격을 해요 얘가. 이만큼 반격하는 애 못 봤는데 거의. 아이 진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잡혀야지. 아 됐어. 조금 잘 들려나? 첫 판부터 좀 뭔가 그 느낌이 좋네요. 한 판 더? 근데 조금 우연스럽게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불안한데. 원래 그 마리로즈가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원래 A급이면 지금 살짝 렉이 있었어요. 지금 렉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 녀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 봐요. 지금 연속기가 안 되죠. 지금 렉이 있으니까 둘 다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렉이 있어갖고 이번 이제 좀 괜찮나 보네요. 얼라. 엄마. 어우, 바로 반격해버리네. 엄마. 왜 갑자기 안 움직이냐? 아, 지겠는데?
그래서 반격을 하냐? 아까 안 하다가. 2대2 동점입니다. 아니! 아니 저거 안했어! 등치겠다고! 등쳤어! 아! 막판 돼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 등쳤는데 아! 막판 돼서 아 진짜 좀 마리아 껌머리니까 잘 어울리긴 하네. 다시 해, 다시. 세상에. 세상에 퍼펙트로 졌네요. 어머나. 아, 저거 알았었는데, 아. 저걸로 올 줄 알았는데. 와, 방어 도중에 저게 되는구나. 신기하네. 아니, 반격했는데, 방금 기술. 억울하네. 억울하네. 하하, 이따 참. 결국엔 졌네요. 아. 뭐, 등급이 나보다 높으니까 저도 제 손에는 아닌데. 아, 참. 자, 다음 사람. 아. 요즘에 많이 덥죠? 아, 진짜 너무 더워, 요즘에. 갑자기 더워져갖고. 분명 나중 되면 40도까지 오를 텐데 지금 아직 30도란 얘기죠. 문제는 30도 이제 막 넘었는데 40도 되면 또 얼마나 더울지. 요즘 마스크까지 있으니까 이게 더 더워갖고 마스크 쓰고 좀만 일하면은 마스크 입 주변만 그냥 땀이 그냥 흥건해갖고 와 이거는 아이 마스크 쓰면은 이 정도인데 진짜 보호복 입고 일하시는 그 의료진 분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얼마 전에 탈진까지 했다고 하니까, 아우. 자, 다음 사람. 기분 좋게 이겨봐야지. 이게 저구요. 나 쟤 싫은데. 헬레나는 기술이, 제가 아는 기술이 몇 개 없어갖고, 반격하기 힘들어요. 반격이 힘들어. 아는 기술이 없어갖고. 이 기술을 뭐 많이 알아야 반격을 할 텐데. 정말 반격 없이 했네요, 진짜. 이상 반격은 어떤 캐릭터라도 됩니다. 똑같기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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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뭘 필살기까지 쓰냐. 그 딸피로 뭘 어떻게 잡아오겠다고. 어? 뭔 필살기까지 써. 하단 공격이 많구나. 내가 반격하 위주로 한다는 거 보고 바로 잡기로 나오네. 와 대단하다 진짜. 바로 잡기로 나오네요. 제가 반격하는 거 보니까 적응력이. 어이씨. 얘는 하단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대충 봐서 하단으로 반격하면 대충 맞는데, 얘가. 헬레나가 원래 이렇게 단순한 캐릭이 아닌데. 되게 복잡한 캐릭인데. 나 같은 애도 처음이겠지, 얘도. 저처럼 반격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지, 반격을 하진 않거든요. 딸피다. 뭘 또 하려고 하냐. 어, 설마. 저 봐요, 아래로 반격하니까 대충 맞아. 한 번 더 등치기. 어, 막았어. 원래 저거 걸리는데 웬만하면. 하단 톡. 궁극의 연속기입니다. 궁까지 연결되는 제일 많이 다는 연속기입니다. 이 얘가 하단을 너무 많이 쓰네. 헬레나가 원래 하단 많이 안 쓴, 아니 하단 쓰는데 저렇게 많이 안 쓰는데 툭하면 하단 쓰니까 저 툭하면 하단만 하면 다 걸리네 얘가. 아마 쟤도 지금 저랑 싸우면서 놀랬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계속 잡히라고. 원래 이렇게 많이 잡힐 애가 아닌데 헬레나가 그 뭐지? 그 자세 공격, 그 아래로 자세 잡는 거 있잖아요. 그 위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반격하기가. 그 헬레나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갖고 상대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상중하를 잘 모르는데 그나마 쉬운 사람 걸렸었네, 다행히도. 더위 얘기하다가 지금 옆으로 샜죠. 더위 조심하셔야 돼요, 더위. 더군다나 마스크까지 써야 되고 지금. 아 죽겠어 진짜. 그나마 주말에 비 온다고 하죠. 그 비 때문에 조금 가라앉는 면이, 연도가 좀 가라앉는 면이 있다곤 하는데. 아, 뭐 이제 뭐 곧 장마도 올 거고 태풍도 올 거고. 태풍은 안 왔으면 하는데 장마는 오기 와야죠. 그래도 한번 장마 때문에 홍수 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오긴 와야 돼 장마는. 그래야 좀 농작물도 좀 잘 자라고 하지.
근데 어찌 아까 그 헬레나 같다 느낌이. 이게 저구요. 똑같은 레이팡이야. 오. 동태전. 이게 미러전 할 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재밌죠. 자신의 실력을 잘알수 있는 거라서. 잠깐만 집중할게요. 동캐를 많이 못 만나봤나? 아이고. 왜안 잡혔어? 아, 뭐야? 여기서 이렇게 쳐서 보내고, 어깨 쳐서, 따닥따닥 끝, 겨우 끝냈네. 딱 원래 딱 계산이 딱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동캐전을 많이 안한것 같아요. 쟤는 느낌이 아니면 실전 경험이 부족한 건가? 아, 실전 경험 부족하면 A로 몰릴 수가 없는데, 뭐지? 동캐전을 안 했나? 그걸 세번다 때리려고 하냐? 어디서 나 반격에 목숨 건 사람이야? 왜 이리야? 반격만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걸로 나와? 세상에. 동태전이 이런 느낌이죠, 뭐. 어디서 3타까지 다 치려고! 씨. 저피 남겨놓고, 자꾸 한 판씩 뺏기네, 자꾸. 다시 한번 어깨 쳐. 이 자식 무서워. 어디서 3타까지 치려고.
1타, 2타, 2타까지는 내가 허용할 수 있어. 3타는 허용이 안 돼요. 동태전도 이겼네요. 아, 뭐 슬럼프 벗어났나? 갑자기 잘 돼. 촬영하니까 갑자기 잘 돼. 원래 촬영하면 잘 안 되거든요. 촬영하면 원래 제 실력의 반밖에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촬영하면 잘 안 되는 거. 나만 그러나? 촬영하면 원래 실력의 한 70, 60% 밖에 안 나와요. 부담감이 있어갖고. 근데 오늘은 조금 되네. 뭔가 상대방들이 다 약한가 오늘? 왜 이러지? 이러면 또 자만하게 되는데. 마지막 한 명 할게요. 아, 마지막 한 명 센에 걸려갖고 된통 당하고 끝내라. 아, 어제만 해도 막 욕하면서 했거든요. 진짜 이게 사람이 좀 할 줄 알게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분명 저기서 뭘 해야 되고 난 뭘 했는데 안 돼. 그럼 막 욕이 나오는 거지. 나 뭐 했는데 따이. 아, 아, 저 요즘에 차 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차 안이 너무 뜨거워요. 와, 완전 차 안에 찜통이 찜통. 에어컨을 켜도 와, 한 에어컨 키고 한 20분 정도는 진짜 아, 죽을 것 같아요. 20분 지나면 좀 괜찮은데. 아, 너무 더워 진짜 요즘에. 어쩌다 어릴 때는 이렇게까지 안 더웠는데 분명 여름 때도 어쩌다 이렇게 더워진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들 에어컨 써서 그런 건가? 하여튼 캐리어 씨한테 감사하자고요. 에어컨 발명한 사람 캐리어. 자, 마지막 대전 상대입니다. 과연 어느 사람일지. 이게 저고요. 아까 그 사람이네요. 오, 그런 것도 해? 3탄 안 된댔지? 어디 3탄까지 칠라 그래? 엄마나? 첫 판부터 져버렸네? 큰일 났네. 아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했나봐요. 이제 제대로 각 잡고 해야지. 각 잡고 합니다. 어우, 한 번 더. 그렇지, 원래 아까도 이렇게 어깨치기가 들어갔어야지. 아, 됐네요. 아, 그래, 이래야지.
랭킹 매치에서 5연승 이상 하면은 그 골드 뭐지? 뭐 봤는데? 골드 뭐 봤고요. 20연승인가? 10연승 이상 하면 실버 뭐 어쩌고 봤습니다. 엄마 얘 무서워. 우와 안 잡혔어. 어씨 그것도 어떻게 알고 또 미쳤냐. 안 돼! 3탄은 안 되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돼, 3탄은! 와! 와, 씨! 저의 논쟁 이렇고. 잠깐만, 좀만 진지하게 할게요. 잠깐만. 지게 생겼다. 어! 우와! 졌어! 졌어! 한 판 더 해, 마지막 라스트. 야, 진짜 라스트 판. 와, 졌어. 저보다 바리에이션이 좀 많긴 하네요. 그 때리는 바리에이션이. 아니, 나 그거 안 했어. 너 엄마 계속 지네. 엄마 예부소 어헤이 제대로 당했다. 와 아까 잘했던 건 착각인가봐요. 제대로 당했네요.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셀카방 셀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